0366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코맥스입니다. 코맥스는 1968년 4월 1일자로 전자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 설립 후 1999년 9월 17일에 코맥스로 상호를 변경하였음. 50년간 업력을 바탕으로 가정용 비디오폰, CCTV, PA 시스템, 병원 설비에 이르기까지 전자통신기기 전문회사로서 위치하고 있음.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 홈 시스템 사업, 세큐리티 시스템 사업, 산업용 네트워크 사업 등을 추진 중. 기업 개요 대시 홈 네트워크 시스템, CCTV, 비디오폰 등의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전자통신기기 전문회사로 중국 천진 소재 생산 법인을 두고 있음. 대시 카맥스라는 자체 브랜드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가운데 국내 거래소는 전기통신공사업체, 민영건설업체, 주택공사 및 도시개발공사, 빌라, 일반 소비자 등 폭넓은 편임. 대시 홈네트워크 솔루션 시장 진출을 위해 홈네트워킹 요소 제품을 독자 기술로 개발하였으며 안정된 OS와 스마트폰 컨트롤 등의 관련 기술을 100% 보유함으로써 기술 경쟁력 우위 확보. 재무 대시 국내 스마트홈 시스템 부문의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아시아 등 해외 판매 역시 증가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대비 축소, 외화 환산 관련 수익 증가, 법인세 수익 발생 등으로 순손실 규모도 축소. 대시 국내외 경기 둔화와 국내 건설 투자의 감소세 지속, 주택시장의 침체 등으로 주력 스마트홈 시스템 부문의 수주 부진이 예상되는다.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5월 31일 기준 장마감 코맥스의 시가총액은 54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코맥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01위입니다. 코맥스의 상장 주식수는 1590만 4938주입니다. 코맥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코맥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0.8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8.9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33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03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60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13배, 300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4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억 원, 마이너스 122억 원, 마이너스 5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4억 원, 마이너스 141억 원, 마이너스 52억 원입니다. 코맥스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6번지 02% 쌓인이고 유보율은 403.3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7.12이며 전일 대비해서 8.40-0.3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56.94이며 전일 대비해서 5.44 더하기 0.64%